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이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 원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. 선고는 구속 만기가 다음 달 8일임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초쯤 내려질 전망입니다.